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무슨 그런 이렇게 거 하면 말이지? 이 뭐를 머리 찍어버리지? 기둥이 내 자리에서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너네 집에 가서 이렇게 섰단 얘기지. 이렇게 얘만 돌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 집에서 내 자리에서 기둥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빼주면 얘가 더 많이 살아요. 여기가 그렇게 된 물이 것 너무 많이 같은데. 됐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해? 옆으로 젖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죠?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어서 2번 하나 둘셋 3초 됐잖아요. 얘만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원장님?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로 그러면 얘가 제자리에 몰리지. 하나, 얘를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굴러보자. 그렇지. 그래서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살고 그다음에 그대로 자 집어넣고 하나 아니 일단 샀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뚜껑 열고 제자리, 두 번, 뚜껑 열고 제자리,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옳지. 이 상태에서 더블은, 우리의 피카는 이게 가장 장점이에요. 더블이에요. 자, 놓고, 2번, 하나, 둘, 셋, 회전, 하나, 네, 다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어때요? 계속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열에 붙어 있으니까 소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물시다. 네, 수분 조절 후에 피카로 더블로 뿌리를 살려볼게요. 네, 우리 이렇게 그 모든 머리에 있어서 좀 결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싶고 윤기도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뿌리를 한번 확실히 살려보세요. 그러면 결도 예뻐지고 웨이브도 예뻐져요. 근데 피카에 지금 그 저희는 13mm로 1차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렇지만 17mm로 더블로 살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오셔갖고 더블로 이렇게 뿌리 살리는 거 보시고 굉장히 많이들 놀래 하시는데요. 피카의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더블로 뿌리 살려서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컬이 또 걸리게 되겠죠.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2mm입니다. 32mm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연예인 어깨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소통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주시면 트리플 뿌리 살리기가 완성됩니다. 피카에 트리플, 네, 32mm의 트리플 뿌리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올게요.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바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끝이 다 들어갔으면 초점 없이 그냥 와인딩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수분 조정만 하시면 되겠죠. 자, 피카에 이 32mm 최대 공을 활용해서 최대한 펼쳐주세요. 그래서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숨이 날라붙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쭉 빼시면 예쁜 이미지가 생깁니다. 묻었습니다. 그러네. 이 모자빌라 늘까요? 아니, 산에서 들어갔는데 도대체 뭐가 뭔 짓이야? 뭐 세마을 그걸 할게 없었어. 원장님, 이게 제가 탈색이야 이제 왜 그 하다 보면 두피에도 닿잖아요. 원장님이 제가 지금 두피로 가는 거거든요. 원장님 솔직히 얘기해야 돼. 두피로는 두피에 걸릴 수가 없어요. 자, 수동. 여기가 끝이 있잖아, 원장님. 그럼 여기서부터 뜸이 드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세요. 빗을 빼고 빗으로 왜 갈게. 일로 가니까 빠지면 이쪽으로.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아까도 가르쳐 드렸는데 페이스라인 있잖아요. 이 부분 원장님 먼저 여기 완전히 해놓는 파트 마지막 판넬. 예, 수분이 건조돼서 지금 폴리로 분사했습니다. 폴리로 분사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자, 22mm입니다. 22mm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네, 천천히, 예,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천천히. 그죠? 네, 돌아가죠?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번엔 돌돌돌입니다. 자,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살짝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죠? 보이세요? 윤기?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이니까 한번 애교로 한번 살짝 또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길어요. 아이롱이. 예, 그래서 이렇게 쫙 펴주시면서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벌써 떨어졌어요. 아이롱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구나.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은요.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할게요. 폴리는 예, 이렇게 수분 건조도 된 것도 수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컬에 탄력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많이 권장합니다. 자,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22mm예요. 자, 우선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달아주시고 돌돌돌
이제부터는 겉에 있는 머리만 고온으로 다려주고 아이롱 속에 있는 모발, 손상된 모발은 저온으로 네, 다려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